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미디어 클립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미디어 클립을 자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유럽 투어 시퀀스에서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전철이 지나간 후 차량과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철이 지나간 이후의 길거리 장면을 툴을 사용하여 삭제해 보겠습니다.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1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를 11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레이저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를 눌러 레이저 툴을 선택합니다. 재생 헤드가 위치한 클립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면도날 아이콘과 점선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립에 클릭하여 자릅니다. 재생 헤드를 약간 이동해 보면 클립이 두 개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경계선을 볼 수 있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V를 누릅니다. 분리된 클립의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클립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상태로 두면 빈 화면, 즉 검은 화면이 재생되기 때문에 빈 공간은 제거해야 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후 딜리트를 누릅니다. 빈 공간이 제거되면서 뒤에 있는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빈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리플 딜리트를 선택합니다. 빈 공간이 제거되면서 뒤에 있는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21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를 21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레이저 툴을 선택한 후 재생 헤드가 위치한 클립을 클릭하여 자릅니다. 재생 헤드를 약간 이동하여 클립이 두 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분리된 클립의 앞 클립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elete를 누릅니다. 선택한 클립이 삭제됨과 동시에 빈 공간이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뒤에 있던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47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를 47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C를 눌러 레이저 툴을 선택한 후 재생 헤드가 위치한 상단 클립을 클릭하여 자릅니다. 재생 헤드를 약간 이동해 보면 상단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만 잘라지고 하단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은 잘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겹쳐서 쌓아놓은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립 위로 이동하면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자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더블 면도날 아이콘과 긴 선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립을 클릭한 후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들이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따로따로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생 헤드를 세 번째 클립 중앙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비디오 클립을 클릭합니다.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클릭한 비디오 클립은 잘리고 오디오 클립은 잘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툴을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하여 클립을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재생 헤드를 마지막 클립의 앞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른 후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 헤드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함께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클립의 앞 클립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재생 헤드를 마지막 클립의 뒷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른 후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 헤드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함께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클립의 뒷 클립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라진 클립은 앞 또는 뒤가 완전히 삭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립을 자르지 않은 원본 상태에서 클립의 상단 좌우 코너를 보면 흰색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삼각형은 클립의 실제 시작과 끝으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연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클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영상을 잘라내게 되면 잘라낸 쪽의 삼각형은 사라집니다. 클립을 자르면 실제 원본 클립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잘라졌다기보다는 숨겨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클립의 상단 좌우 코너에 삼각형이 없다는 것은 이 클립은 잘라진 클립이며 잘린 부분의 영상은 숨어 있는 상태라서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길이를 연장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잘린 마지막 클립의 앞 경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빨간색 화살표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드래그하면 숨어 있던 영상 부분이 다시 복구되고 클립의 왼쪽 상단 코너에 다시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잘린 마지막 클립의 뒷 경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빨간색 화살표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클립을 더 짧게 자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드래그하면 숨어있던 영상 부분이 다시 복구되어 클립을 자르지 않은 원본 상태임을 의미하는 작은 흰색 삼각형이 클립의 오른쪽 상단 코너에 다시 표시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클립을 자르는 것은 잘린 부분을 숨기는 것이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잘린 클립을 더 짧게 줄이거나 또는 더 길게 늘릴 수 있고 끝까지 드래그하면 원본 상태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린 클립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생 헤드를 마지막 클립의 3분의 1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컨트롤 K를 눌러 자릅니다. 재생 헤드를 마지막 클립의 3분의 2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컨트롤 K를 눌러 자릅니다. 이제 세 개로 잘라진 마지막 클립을 다시 연결하여 잘리기 전의 원래 상태 클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렌치 모양의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Show Through Edits를 선택합니다. 잘라진 클립과 클립 사이에 Through Edits, 한국어로 관통 편집물을 의미하는 흰색 리본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 리본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Join Through Edits를 선택합니다. 잘렸던 클립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Join Through Edits는 단순하게 클립을 자르기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린 클립을 1프레임이라도 줄이거나 늘렸을 때 또는 중간의 클립을 제거했을 때는 Join Through Edits를 사용해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렌치 모양의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Show Through Edits를 선택해 Through Edits를 숨깁니다. 이번에는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클립을 자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클립을 선택한 후 세 번째 클립 위로 이동하여 세 개의 클립이 서로 다른 트랙에 쌓여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재생헤드를 세 번째 클립의 뒷부분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릅니다. 재생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헤드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토글 싱크 락 칼럼에서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가 온 상태인 V1, A1, A2, A3 트랙에 있는 클립들만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가 오프 상태인 V2, V3 트랙에 있는 클립들은 잘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축키 컨트롤 K는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트랙에 추가한 클립만 잘라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토글 싱크 락 칼럼에서 V2, V3를 클릭해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를 활성화합니다. 재생헤드를 세 번째 클립의 뒷부분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릅니다. 재생헤드를 이동해 보면 클립을 추가한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에서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를 활성화한 상태로 잘랐기 때문에 모든 클립이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토글 싱크 락 칼럼에서 V2, V3를 다시 클릭해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를 비활성화합니다. 이번에는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의 활성화와 상관없이 단축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생헤드를 세 번째 클립의 뒷부분으로 이동한 후 단축키 Ctrl Shift K를 누릅니다. 재생헤드를 이동해 보면 재생헤드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모든 클립들이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클립만 잘라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토글 싱크 락 칼럼에서 A3를 클릭해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를 비활성화합니다. 재생헤드를 세 번째 클립의 뒷부분으로 이동한 후 V3 트랙에 추가한 파크 MP4 클립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K를 누른 후 재생헤드를 이동합니다. 선택한 파크 MP4 클립이 트랙 대상 지정 표시기가 비활성화된 V3와 A3 트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축키 Ctrl K는 트랙 대상 지정보다 선택된 클립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클립을 선택한 상태로 단축키 Ctrl K를 누르면 선택된 클립만 자를 수 있고 클립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단축키 Ctrl K를 누르면 트랙 대상 지정이 활성화된 트랙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 Shift K를 누르면 클립을 선택하지 않아도 트랙 대상 지정이 비활성화되어도 여러 개의 트랙을 동시에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툴과 단축키 Ctrl K, Shift Ctrl K를 사용하여 클립을 자르고, 줄이고, 늘리고, 연결하고, 복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디어 클립을 자유롭게 자르고 편집하여 멋진 영상을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